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 패키지에서 또 시그니처 계약서 나왔기 때문에 이 시그니처 계약서를 구매해서 시그니처 후보 3명 중에 1명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김주찬 선수가 지금 옵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지금 떡상한 레저, 그 다음에 스프레이터, 그 다음에 역전의 힘, 서드 옵션까지 나쁘지 않게 나와있는 시그니처 후보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그니처 후보 2번 문희수. 자, 일단 언터처블의 결자해제 평정심, 언결평을 가지고 있고요. 서드 옵션 역시 평정심으로 나쁘지 않은 옵션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아마도 문희수 같은 경우에는 시그니처가 되는 순간 임창용과 자리가 바뀔 겁니다. 시그니처와 일반 플래티텀의 차이는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요 두 개가 바뀔 계획인 문희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문희수 스킬이 안 좋다고요? 뭔 소리야? 언결평이 안 좋다고? 언결평이 안 좋아요? 언결평이 안 좋아?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아, 박웅군이 나한테 평가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박웅군, 아, 우리 클럽원이지만, 당신이 나를 평가할 정도의 덱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옵션, 이강철. 끝수위. 가장 완벽한 불펜 스킬에 가깝다는 끝수가 걸렸고, 거기에다가 서드 옵션으로 위기 극복. 극복? 네, 까지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도 괜찮은데, 대신 단점은 이강철은 아직 못 키웠습니다. 네, 아직. 키를 키우려면 한참 남았어요. 아직 여기가 3이기 때문에 6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그게 조금 단점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투수가 먼저다, 투수가 미래다. 아직은 타자보다 투수에 먼저 시그니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셔서 고민되긴 해. 나는 김주찬이 당연히 먼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투수가 먼저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고민이 되네요. 이강철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이강철은 당장 시그니처 바꾼 거는 좀 오바인 것 같아. 그러면은 문희수 대 김주찬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주찬, 많은 분들이 김주찬을 더 선호하시네. 그러면은 김주찬으로 가도록 할게요. 왜냐면 제가 랭크를 돌리면은 많이 때리긴 하는데 이상하게 때린 거에 비했을 때 득점이 안 나와요. 득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김주찬을 시그니처 바꿔서 좀 더 나은 방망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요즘 핸들을 좀 많이 하는데 어쨌든 받고, 자, 여기에서 시그니처 골든 글러브. 이종범을 쓰면 아니지. 이종범을 쓰면 선 넘었지. 김광림 가자. 김광림 쓰고 그냥 깔끔하게 다 써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김주찬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 게임이 또 바꿔줘야 되잖아. 또 이게 참 그지같아. 기아의 김주찬, 기아의 김주찬. 갑니다. 각송. 됐어. 썸네일 각이다. 예. 멋있다잉. 김주찬 컴온. 멋있다잉. 아, 신라의 밤이요. 차 129. 우와. 우와, 129. 차. 이게 128이었던 거예요. 타율이 3할 4푼이야. 그 다음에 이제 스프레이트를 S를 찍어줘야죠. S. 차. S 차. 스프레이트 S. 아, 이 맛에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레전드가 이번에 떡상을 해서 저는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모든 능력치 상승하는데 네 번째 타석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능력치가 추가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네 번째 타석이면은 조금 이제 후반, 그때는 이제 교체하면 돼. 이런 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위 타선으로 돌림 됩니다. 하위 타선으로 촥 돌림 돼요. 하위 타선으로. 9번? 무적의 9-1-2-3-4? 네 번째 타석까지 가지 않도록 9번으로 네,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9번 5번인가? 아, 7번? 7번 정도로 할게요, 7번 정도로. 7번 정도. 최대한 타석에 많이 들어오지 않도록 7번 정도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준우가 정성훈한테, 안치홍한테, 버나드한테 남겨준 승계 주자를, 김주찬이 마무리!